시간이 없습니다, 친구야. 그런데 벨리아를 찾지 않아도 됩니다. 데코드 아저씨, 그럴 시간은 교육단을 불러. 친구야, 칼데움으로 떠나시겠습니까? 그냥 이야기일 뿐인데 아저씨는 보고 싶은 것만 보셨지. 케인은 세상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했습니다. 그 뜻을 이어가야 합니다. 희생이 뭔지 알기나 해요? 시리아, 그 높은 천성의 고대 법률 필밀자 세상에 관여하는 것을 엄격히 금한다. 그런 짓을 하다니 뻔뻔하구나. 내 죄라면 정의를 실현했다는 것뿐이다. 임페리우스, 넌 옥좌 뒤에 숨었지만 말이다. 닥쳐라! 네 죄값을 당장 질게 해주마! 누가 나를 심판하는가? 내가 바로 정의다. 우리에겐 더 큰 숙명이 있다. 무고한 자들을 지키는 것이지. 그러나 그 찬란 법이 그대 모두를 얽맨다면 이제 형제로 남지 않겠다. 인간이 되기로 하셨군요. 승무득이다. 그래서 떨어졌습니다. 내 의지로. 인간만이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았어요. 그 모든 이야기를 아저씨가 끝내지 못한 그 이유. 제가 끝낼게요. 아저씨를 위해서요. 트리스트럼을 떠나야 한다. 칼데움에 더 큰 악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거짓의 군주가 그 대도시 어디엔가 숨어 있다.
저길 보세요. 동방의 보석 칼데움이에요. 아저씨가 참 좋아하셨는데. 거짓의 군주 벨리알의 손에 떨어진 칼데움도 좋아했을까요? 공기에서 놈의 악취가 느껴집니다. 갈라지는 게 좋겠다. 당신 둘은 벨리알을 찾아라. 나는 마그다를 쫓을 테니. 저기 있는 피난민들을 지키는 건가? 전 경비병이 아닙니다. 저희가 알아낸 바로는 강철 늑대단이 사막에서 마그다와 싸우는 동안 알카로누스로 가는 문입니다. 검은 협곡을 건너 카심 선쪽이죠. 재밌는 여행이 될 것 같은데. 묻히고 싶소. 라트마의 사제들에게는 고유의 의식이 있다. 아주 즐겁겠는걸.
조심하세요, 여행자님. 이교도가 사막길을 지키면서 행인을 모조리 죽이고 있어요. 내가 놈들을 막을 생각이다. 그렇다면 더더욱 혼자 가선 안 돼요. 제가 같이 갈게요. 오호, 오늘 운수 한번 좋은걸. 이곳에는 환영이 있어요. 신기루랄까요? 하지만 전 환영을 깨뜨려 볼 수 있죠. 마녀단의 못된 마법이에요. 당신의 목숨이 위태로울지도 몰라요. 그렇군. 하지만 내가 죽을 곳은 여기가 아니야. 사격! 알고 있었군. 저는 요술사거든요. 마법과 환영의 이치에는 환하죠. 이름은 에이레나예요. 이곳엔 왜 왔지? 사람을 찾고 있어요. 하지만 일단 길부터 터드릴게요. 대장, 뒤쪽입니다. 강철 늑대여, 주민을 보호하라. 당신이 없었으면 오늘 라쿠니가 복식했을 겁니다. 이 앞에도 북쪽의 울부짖는 고원으로 가죠. 이교도의 마법이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에 또 환영이 있네요. 이교도들이 발자국을 속기고 있지만 마법이 원인을 익혀서 쉽게 풀 수 있어요. 이 발자국을 따라가면 이교도 소굴을 덮쳐 의식을 중단할 수 있어요. 다른 마법의 흔적은 없는지 찾아볼게요. 여기가 이교도의 소굴이에요. 이 안에서 환영 주문을 외우고 있죠. 당신도 환영이 아니라는 말이구나. 무슨 말씀이신지? 지구가 필요한 일곱 군주에 대한 기록을 이제 환영이 아카라트의 축복을 안 되겠어. 그건 안 되겠어. 여기가 이교도의 소굴이에요. 이 안에 살코미. 저건 덕분에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마그다가 죽은 사람은 어떤 뜻이었어요? 마녀가 선물이 악마 군주를 죽일 것이다. 신기하네요. 제가 여기서 죽은 사람은 다시 죽었어요.
기다려야 해. 그건 안 되겠어. 사흘간의 굶주림으로 우린 미쳐 있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저지른 일을 용서받을 수는 없다. 7일째 변해버린 내 자신을 받아들일 수 없다. 10일째 배가 고프지만 나는 인내한다. 누군가 나를 찾아올 테고 그러면 허기를 채울 수 있을 것이다. 그건 안 되겠어.
불가능해.